미치고 왜곡되어야만 이런 그림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다행히 그녀들은 모두 상당히 미쳤습니다. 그녀들이 누구냐는 말씀입니까? 그림 속 사람과 그림 밖 사람입니다. 자자, 나한테 문제가 아주 많다 이거야. 뭘 물어볼까? 정말 기대되네. 호호호. 정답을 맞춰버리다니 정말로 불쾌한가? 그래도 상관없어. 더 어려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거든. 모든 문제를 다 맞추다니 이럴 수가. 이젠 우리가 물어볼 차례야. 안 돼, 물어보지 마. 네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거야. 아니, 너는 진실의 조각상이잖아. 넌 분명히 대답할 거야. 넌 도대체 누구지? 나는 진실의 조각상. 나는 진실. 나는 리랜드. 리랜드? 그래, 난 리랜드야. 신성의 한 예술평론지에서 편집장을 맡고 있어. 매일 거짓말만 하고 아는 사람을 지켜세우며 신예들을 공격했어. 평생 진실을 말해본 적이 없지. 난 나의 사장님, 고객, 그리고 실직이 두려웠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웠어. 나 이제 떠나야 할 것 같아. 내 문제는 너희를 전혀 당황시키지 못했어. 안녕, 낯선 이들아. 내 문제에 대답해주고 나한테 질문해줘서 고마워. 나한테 진실을 말할 기회를 줘서 고마워. 몸 좀. 나 잡아봐라. 뭐? 코인은 나야?
분명 너희들이 잘못 본 거야. 흥. 잘. 어딜 도망가? 죽을 만이 너희들의 도착점이야. 내가 바로 군단이지. 이리온, 이리온, 나 잡아봐라. 뭐? 코인은 나야! 분명 너희들이 잘못 본 거야. 고작 너희 몇 명 가지고 날 잡으려는 거야? 잊지 마. 나는 그림자의 주인인 코히야. 여긴 내 홈그라운드라고. 진짜 성가시게 됐네. 다 너에게 속아 유아 속에 들어간 애들이지? 더 있어? 뭐? 너 내가 힘들게 잡아온 꼬마들을 전부... 너 도대체 뭐하는 녀석이야? 감히 내가 누구냐고 묻기까지 하다니. 넌 가짜 노릇도 잘 못하는구나. 그런데 내 이름은 네가 먼저 쓴 것 같더라. 저게 진짜 코이인가? 뭐라고? 내가 코이거든? 저거야말로 가짜야! 좋아. 저 가짜한테 내 진짜 실력을 보여주겠어! 야! 잡았다. 디스시티 안에 그림자가 있는 곳은 모두 내 영역이야. 잊지 마. 너도 그저 그림자일 뿐이니까.
너는 날 괴롭히지 마! 내가 코이야! 코이! 코이라고! 나는 신성에서 제일로 무서운 도시 전설이야! 이렇게 패배를 인정하지는 않을 거야! 근데 네가 그림자의 주인이라면 차라리 널 따라다닐까? 어? 나도 그림자잖아. 너랑 나이 차이도 많지 않잖아. 진짜 성가시게 됐네. 아이들을 모두 풀어줘. 그럼 생각해볼게. 알겠어. 약속한 거다. 어, 너... 그림자가 돼서 널 따라다닐 순 없을 것 같네. 아이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져버리거든. 안녕. 어쩌면 우린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몰라. 신디케이트 아이들의 왕. 너희들도 여기서 길을 잃은 애들이야? 부정, 레버린스는 꼬마가 아닙니다. 우리는 국장님을 찾으러 여기에 왔어. 국장? 본 적 없고 관심도 없어. 하지만 어쩌면 저기에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있을 거야. 주인은 빨간 모자가 달린 옷을 입고 있습니까? 무슨 빨간 모자? 응? 마녀의 밤은 마음속에 있는 공포를 구체화해. 어쩌면 이 옷이 너의 가장 큰 공포일지도 몰라. 무슨 옷을 입든 아무 상관없어. 이런 사소한 일은 신경도 안 써. 어차피 이런 이상한 곳에서나 나올 옷차림인걸. 이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말하면 가만 안 둬.